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 원형 제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뒷판 등길이를 그려놓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뒷판의 품입니다. 자,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박스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는 진동선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자, 진동선은 4분의 바스트를 이용을 해서 4분의 바스트를 정해서 진동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이 진동선은 소매가 달리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원형은 타이트한 자켓 정도의 그런 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타이트한 자켓에 달리는 소매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는 소매가 달리는 위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깨 넓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자, 2분의 어깨 넓이를 일단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2분의 등 넓이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선을, 자, 뒷판의 기본선을 그려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옆에 그려져 있는 것들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 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은 이제부터는 뒷목 둘레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뒷판에 지금 그림에서 뒷판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 소매가 달리게 되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허리 쪽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뒷판의 목에 반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둘레는 12분의 바스트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둘레에서 12를 자, 나누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레는 12분의 바스트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분의 바스트. 자, 그러면 이 12분의 바스트를 다시 3등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한 칸은 36분의 바스트가 되죠? 그러면 우리 어깨 끝점을 36분의 바스트가 되도록, 자, 이 12분의 바스트에 3등분한 선만큼 위로 올려줍니다. 즉, 이 올리는 선은, 자, 같은 건데, 자, 얘는 36분의 바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12분의 바스트의 한 칸만큼을 올린 다음 이 선을 목 라인을 자,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전에 어깨선을 2분의 어깨선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깨선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36분의 이 바스트를 이번엔 다시 3등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36분의 바스트를 3등분을 해서 이 한 칸을 자, 별이라고 지금 정해볼게요. 그러면 이 별만큼, 두 개의 별만큼 내려가신다고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 별이 0.8이었다. 그러면 그 두 개만큼 내려가면 되겠죠? 자,
자, 2분의 어깨선에서 그대로 떨어뜨려서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36분의 바스트를 다시 3등분한 그 한 칸이 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표시를 했을 때 그 별의 두 배만큼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여기는 별의 두 개 크기가 되겠죠. 자, 이만큼 내려가시고요. 자, 이제 뭐 거의 복잡한 부분은 좀 끝났는데요. 그러면 이 등분선의 이등분선. 자, 2로 나눠서 그 2분의 1만큼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시고요. 다시 직각선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직각을 다시 3등분을 표시해 주세요. 자, 이렇게 3등분을 표시를 해준 다음에 어깨 끝점에서 3분의 1 크기만큼 이렇게 선을 먼저 연필로 좀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암홀자를 이용해서 다시 정확한 선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복잡했다고 하면 복잡하겠지만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뒷판의 원형을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등 길이와 품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 자, 제일 처음으로 등 길이 그리시고요. 두 번째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 정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빈동선 4분의 바스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분의 어깨 넓이. 그 어깨 넓이는 지금 이 선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2분의 등품. 자,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자, 뒷목 넓이 12분의 바스트. 그 12분의 바스트를 3등분을 해서 그 3분의 1만큼 올린다고 했습니다. 자, 올린 선을 잡아서 문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어깨의 경사를 보겠습니다. 어깨의 경사는 자 2분의 어깨 넓이 선을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좀 전에 그 뒷목선 그 올라간 12분의 바스트를 3등분해서 그 3분의 1만큼을 별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별의 크기의 두 배만큼 내렸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내린 선을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어깨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등품선을 2등분해서 그 2분의 1선과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선을 대각선으로 그은 다음 직각을 잡아서 직각에 이 선을 3등분 한 다음 그 3분의 1선과 좀 전에 그어두었던 저 어깨 끝선을 자 이렇게 암홀라인을 그려주시면
기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앞판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판은 앞길이겠죠. 자, 등 뒷판은 등길이. 자, 앞판이니까 앞길이. 자, 일반적으로 가슴둘레가 아주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한 3cm 정도 등길이와 앞길이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슴둘레가 작은 사람은 한 2cm 정도가 길 것이고요. 그리고 가슴둘레가 좀 있는 사람은 한 4cm. 그리고 보통이다 생각되시는 분은 한 3cm 정도 앞길이가 등길이보다 길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품은 그대로예요. 품은 뒷판에서 하던 거와 똑같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2로 두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판도 뒷판 그리는 거와 똑같이 등길이, 앞길이만 틀린, 길이만 틀린 그 사각형의 박스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앞길이. 그리고 품. 자, 여기에서 진동선은 똑같이 4분의 바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따가 그렸네요. 첫 번째 앞길이, 두 번째 품, 세 번째 진동,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뒷판에서는 등품, 그러면 앞판에서는 앞품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목이고 여기가 겨드랑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부터 계산을 해서 앞품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품은 일반적으로 등품보다 한 2cm가 작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앞품.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목이겠죠. 목 넓이 똑같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분의 바스트. 자,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앞목선을 그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좀 수직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12분의 바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자, 앞은 여기에서 이 한 칸이 별표가 됩니다. 우리 뒷판에서 그 별표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이 별표는 36분의 바스트를 다시 3등분 한 거죠. 그게 이 별표인데, 그 별표만큼 내려가고 다시 12분의 바스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별표 더하기 12분의 바스트가, 자, 가로는 12분의 바스트, 세로는 12분의 바스트에서 별표만큼 더 큰 사각형의 박스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약간 정사각형보다는 살짝 길이가 좀 길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몸 라인은 이렇게 사각형의 선을 대각선을 그어 주시고요. 이 선을 다시 3등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3등분 한 선과 여기 끝점, 그 별표만큼 내려온 선을 자, 이렇게 잡아서 목 라인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중심은 직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 목선을 자, 다시 정확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앞목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판의 어깨에 경사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기 쉽게 뒷판에서 12분의 바스트로 뒷목둘레를 정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3등분을 했어요. 뒷목둘레를. 앞판도 마찬가지고요. 자, 3등분한 그 한 칸만큼이 뒷판의 어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남아있는 이 두 칸만큼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경사가 자, 36분의 바스트가 12분의 바스트를 3으로 나눠서 그 한 칸을 뒤에서 쓰고 남은 두 칸을 앞에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 두 칸만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자, 앞판의 어깨 끝점과 자, 여기 요거를 두 칸만큼 내린 선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연결을 하느냐 하면은 자, 어깨 넓이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뒷판 어깨 넓이만큼 똑같은 넓이가 되도록 앞판의 어깨 넓이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깨 넓이 선을 자, 표시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아픔 선이 되죠. 그 아픔 선을 이번에는 3등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뒷판에서는 2등분 했어요. 그러면 앞판은 3등분. 자, 기억을 앞판에서는 2등분, 뒷판에서는 2등분, 앞판에서는 3등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이 앞판도 직각으로 그려주시는데 이번에는 2등분을 해요. 기억하시기 쉽게 뒷판에서 2등분하고 3등분 했으면 앞판에서는 3등분하고 2등분 한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 연필로 정선으로 이렇게 진동선을 그려주신 다음 암물자를 이용해서 진동선을 완전히 정해주시는 겁니다. 자, 뒷판하고 달리 앞판은 이 선을 한 번에 그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앞 진동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거의 완성 다 되었는데요. 자,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우리 가슴 다트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가슴 다트는 자, 여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유폭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폭의 2등분, 2분의 유폭. 여기는 2분의 6폭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2분의 1 폭을 이렇게 수직으로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앞 유장, 이번에는 유장을 이렇게 여기 어깨끝점과 유폭선에 잡아서 이렇게 2분의 유장을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장이라고 하죠. 자, 유장. 그러면 이 유장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자, 그대로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그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2cm 띄워진 선에 여기를 BP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BP점을 정해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옆선이 있죠. 우리가 옷을 제작할 때 이 선이 서로 맞아야지 옆선이 맞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등 길이와 앞 길이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만큼 자, 제가 가슴둘레가 좀 큰 사람은 한 4cm 정도가 차이가 날 것이고 가슴둘레가 좀 약한 사람들은 한 2cm 일반적으로 뭐 보통 체격이다 보통 가슴둘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3cm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앞뒤 길이 차이만큼 가슴 다트의 폭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BP점이 됩니다. 바스트 포인트 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앞판이 다 완성이 됩니다. 자, BP점 정하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자, 2분의 6폭선을 먼저 정한 다음 수직으로 좀 떨어뜨려 놓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 어깨 끝점에서 2분의 6폭을 지나서 유장을 그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장이다. 그러면 그 유장이 되는 선을 수평으로 옆선까지 연결을 하시고 자, 거기에서 이 크기는 등 길이와 앞 길이의 차, 그 차만큼 가슴 다트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 이 선과 여기 2분의 6폭선에서 2cm 나간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슴 다트로 정해준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옷의 기본이 되는 기본 원형의 뒷판과 앞판을 모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원형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옷을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